방구방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방구방입니다. 방구방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잘 치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야 방구방 이제 별걸 다 알려줘 자랑해 주시고요. 이 영상 아래쪽에 보면 멤버십에 가입하는 링크가 있습니다. 그 링크에 가시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깊이 있는 옥스윙 아카데미에서 골프를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비 오는 날 그립을 안 미끄러지게 하는 방법. 요즘에 이 장마철이에요. 장마철인데 비도 많이 오고 또 뭐 장마철이 아니어도 비 오는 날 골프를 부득이하게 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뭐 처음에 아예 비가 많이 오면 나가서 안 치겠다, 아 그냥 우리 오늘 치지 말자라고 해서 캔슬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치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와. 근데 다들 뭐라고, 야 이 정도 비는 맞을 만해, 더 와. 야 이 정도도 버틸 만하지 않냐? 폭우가 쏟아져. 아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나올 수가 없어. 이제 치고 있으니까. 그럼 그런 상황에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? 그립이 이제 고무 재질로 돼 있잖아요. 이제 그립 미끄러워. 또 갑자기 뭐 비 오니까 미끌미끌하니까 이 그립 꽉 잡아야 돼. 그리고 뭐 비 옷 입어야 돼. 우산 써야 돼. 할 일이 너무 많죠.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방부방은 어떻게든 이 그립이 안 젖게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최근에 제가 비가 약간 내리는 와중에 레이크사이드에서 골프를 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캐디님은 진짜 대단하더라. 어떻게 하냐면 늘 클럽을 갖다 주실 때 수건을 싸고 있어요. 수건을 싸면서 마지막에 저한테 전해줄 때 수건을 딱 벗기고 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굉장히 센스 있는 분이죠.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꼭 가방에다가 비옷만 챙기지 말고,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비옷을 앞에 탁 넣고 다니거든요. 장갑도 많이 있고 여기 이제 비옷도 안쪽에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챙기고 다니는데 이 비옷 말고도 깨끗한 수건을 좀 큰 수건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니면 좋다. 그래서 우산을 쓸 때 그쪽 안에다 걸어놓고 계속 닦으면서 이제 치면 되는데 수건은 가장 기본이죠. 이 그립을 좀 건조하게 준비를 하면서 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립을 잡는 게 뭐예요? 손이에요, 손. 그러면 손이 미끄러우면 되겠습니까? 안 되겠습니까? 안 됩니다. 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가방 속에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다른 코너에서도 소개했던 거예요. 이 면장갑이 이렇게 딱 있어요. 면장갑. 그래서 면장갑이 딱 이렇게 있는데 요 그립을 안 미끄러지게 하려면 요거 두 개에 1,000원 밖에 안 해요. 1,000원. 그래서 딱 끼게 되면 오른손에 끼진 않지. 물론 왼쪽에 끼겠죠. 근데 이제 왼쪽에 가방을 끼고 있으니까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이렇게 빛을 좀 비춰볼까? 이렇게 딱 돼 있어요. 그러면 지금 굉장히 얇아요. 일반 그 우리 뭐 그 목장갑보다는 얇습니다. 그럼 여기다가 이제 물을 좀 묻히면 굉장히 마찰력이 좋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딱 잡으면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 장갑 재질이 약간 나일론 재질이 있어서 움직여요. 그래서 약간 움직이는 거에 대한 이질감만 극복할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. 이거 1,000원이에요. 1,000원 편의점에서. 그러면 여러분들이 1,000원이면은 뭐 비 오는 날 뭐 매일 비 오는 날 쓰는 거 아니잖아요. 그래서 요 장갑이 좋고, 만약에 요 장갑에 대해서 이질감이 있다고 생각하면 가죽 장갑은요 무조건 미끄러져요. 가죽 장갑은 그 양피, 최고급 양피 한 장에 25,000원 막 35,000원씩 하는 그런 장갑들은 무조건 미끄러져요. 그런데 요런 그 합성 천때기들 있잖아요. 천때기들, 요런 천장갑들, 저는 뭐 빅토리지에서 주는 요런 일반 장갑, 구입한 장갑하고 그 다음에 또 비 올 때 쓰는 이렇게 천으로 된 그런 장갑들이 있는데 그 장갑들이 요즘에 굉장히 이 수분에 뭐 땀이라든지, 그거 우리가 비만 걱정할 게 아니에요. 여름에는 얼마나 덥습니까? 그러면 손에서 땀 계속 나거든요. 그런 땀도 굉장히 미끄러운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. 그래서 양피 뭐 봄 가을에 아주 좋은 날씨에는 양피를 끼고 탁 잡으면 기가 막히죠. 막 그냥 쫙쫙 막 그립도 막 쫙 찢어질 것 같고 장갑도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마찰력이 생기는데 비 올 땐 그렇지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손을 건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큰 수건, 그러니까 작은 수건 하면 또 금방 젖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큰 수건을 꼭 하나 준비를 해서 비 오다고 같이 좀 챙겨서 다니자.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편의점에서 파는 일단 면장갑을 하나를 사서 넣어가지고 다니자. 뭐 나 작업할 때도 쓸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양피 말고 합성 피혁이라고 해야 되나, 합성 천 뭐 이런 그 특수하게 만들어진 장갑들을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 골프를 치시게 되면 절대 미끄럽지 않게 칠 수가 있습니다. 또 하나, 캐디분이 이제 클럽을 주잖아요. 클럽을 주면
보통 두 개 내지 세 개를 받아가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 티 있죠? 티. 티를 주머니에다 한 두 개 정도 꽂고 다니세요. 꽂고 다니면서 바닥에다 팍 놓으면 잔디 물 다 묻잖아요. 그럼 이거 캐드문이 하나하나도 다 닦을 수도 없어. 그럼 여러분들이 가급적 안 닦게 하기 위해서 이 티를 딱 옆에다 꽂고, 이게 티를 딱 꽂았잖아요, 바닥에. 그럼 그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세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있으면 또 얹혀서 올려놓고, 얹혀서 올려놓으세요. 그거 다시 집어가고 티 뽑아가고. 그러면 훨씬 더 이 손을 젖지 않고 그립도 젖지 않게 여러분들이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. 이 손에 힘들어가면 스피드가 안 나와. 그냥 힘들어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확 미끄러져가지고 열려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. 꼭 이렇게 준비를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. 아셨죠? 이건 방법왕이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. 아셨죠? 방법왕이었습니다.